자, 그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했던 데이터의 출력 범위를 조절하는 옵션이에요. 자, 아까 데이터를 보면은 전부 다 왼쪽 뭐 여백이 약간 있어요. 우리가 0.1부터 데이터가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0.1부터 찍히는 게 아니라 약간 마진을 두고 찍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보기 좋게 하려고 오토매틱하게 맵플립에서 설정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플롯을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0이 되는 라인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찍으면 0보다 아래 이 바가 그려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축, Y축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종종 있는데 그걸 해주는 게 바로 XLIM 또는 YLIM 펑션이에요. 여기에 숫자 두 개를 지정을 해서 X축 범위, Y축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는 X축 범위를 0에서 18까지 0, 18딱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YLIM 범위는 0부터 80까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실습을 한번 해보고요. 이를테면 위로 올라가서 실습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자, 여기서 플롯을 한 다음에 뭐 하기 전에도 되지만 xlim 해서 0,18 하고 ylim 80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났네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에러가 난 이유는 X하고 Y 값이 사실은 여기서 좀 바뀌어 버렸어요. 그쵸? 해서 맨 위에 올라가서 XY 데이터 만드는 거를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Jupyter Notebook 쓸때 조심해야 되는 점인데 이게 위로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갈 때 데이터가 꼬여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간혹 생겨요. 그렇죠? 자,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X 범위, Y 범위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더 줄여볼까요? 한번 X 범위를 뭐 12까지로 더 줄여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렇죠? 12까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X축의 범위, Y축의 범위를 컨트롤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틱을 한번 조절을 해봅시다. 틱이라고 하면 여기 그리드 생기는 거 있죠? 조금 그러니까 어디가 무슨 값인지 표시하는 거. 그걸 또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해주는 명령이 약간 무식하게 해주는 명령이 뭐 다음과 같은데 xticks, yticks 이런 명령으로서 펑션으로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둘 중에 하나 옵션을 하고요. ticks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labels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네들은 array가 들어가야 돼요. 또는 list 어떤 iterable한 quantity들이 와야 됩니다. 자, 그림에서는 xticks, yticks를 어떻게 뒀느냐면 0, 5, 10, 15, 20 이렇게 뒀죠. 그죠? 여기 일단 x 범위, y 범위는 아래 그 아까 본 예제와 같이 세팅이 되었어요.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러려면 0, 5, 10, 15, 20 이걸 뭐 일일이 적어줘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우리는 A 레인지 명령을 알고 있으니까 5 간격으로서 이 그리드들을 만들어주면 되죠. 이 틱들을 만들어주면 되죠. 0부터 21까지 5 간격으로 해라. 그러면 0, 21은 포함 그안 되니까 바로 앞에 게 20이죠. 이런 값들이 만들어졌고 그걸 numpy array로 만들어서 넘기면 xtick이 설정이 이렇게 쫙 되는 거죠. ytick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긴 특이하게 알파하고 베타를 놨어요. 숫자가 아니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그게 바로 여기 레이블에 지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 레이블이 없으면 그냥 틱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갖다 쓰게 되고요. 좌표로 갖다 쓰게 되고, 레이블을 되면은 레이블을 설정을 하면 앞에 틱의 위치에서 그 숫자 대신에 레이블로 바꿔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이 틱의 위치는 0이라 하고 50이죠. 그죠? 중간이니까. 그래서 0하고 50을 나타내는 그런 numpy array를 만들어 줬고요. 그냥 0하고 50 바로 넣어도 될 텐데 굳이 뭐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썼어요. 이거는 뭐 레이텍 그 표현을 빌려와서 쓴 거니까 당연히 R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릭 문자를 갖고 와서 표현을 했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또 트릭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틱을 다 없애고 싶다. 이게 스키매틱 다이그램이라서 틱을 없애는 게더 보기 좋다. 이 뾰족뾰족한 거 나오는 거조차 보기 싫다. 그럴 때는 empty list를 넣어주면 다 없어집니다.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얘를 안 만들었네. 여기다가 그러면 한번 써보죠. 아까 한 거에다가 한번 써보죠. 여기죠? 20으로 놨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놨어요. 그러면 이제 xtick이 바뀌었죠. ytick도 한번 바꿔봅시다. 50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0하고 50백 이렇게 될 텐데 얘를 두 개만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에 R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블을 베타. 이렇게 했더니 알파 베타가 되었죠. 그렇죠? 여기 안 닫았네요. 그렇죠? 좀 확대를 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감마까지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나머지까지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0, 50, 100. 이게 세 개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걸 다 없애버리고 싶다. 이게 스키매틱 다이그램에서 이게 필요 없다. 지우고 plt sticks 하고 empty 그렇게 해주면 어우 다 없어졌죠. 그렇죠? 해서 틱의 위치와 그 다음에 틱의 표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것만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로가리드믹 스케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로가리드믹 스케일이라고 하면 이 x하고 y를 표현을 할때 얘를 이제 지수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파워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플롯을 한다거나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여기서는 2의 0승 1이죠. 2의 2승, 2의 4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y축은 10의 0승,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큰데 얘를 로그를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위치는 로그를 씌워가지고 등간격으로 만들어준 거죠. 지수의 등간격이죠. 그렇죠?
자,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2의 어떤 파워로 승부를 놨어요. 2의 some 파워인데 파워가 0에서 10까지 등간격으로 표현이 된 거죠. 10일까지. 0에서 10일까지 등간격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데이터 개수를 만 개를 찍었네요. 그래서 y축은 y 데이터는 x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파워로죠. 그죠? 그래서 로그로그 스케일로 x도 로그 y도 로그 스케일로 만들어서 그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런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걸 여기까지 플러스를 해보면 그냥 리니어 스케일의 플러시죠. 그죠? 여기서 x 리밋 그 x 범위 y 범위를 적당히 이제 전체를 지정을 해주고 스케일을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x 스케일 y 스케일이란 명령으로 로그 스케일로 바꿔줘 버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그 밑이 10인데 베이스가 10인데 이게 디폴트예요. 디폴트가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10이 밑이 필요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 돼요. 로그만 해주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베이스가 x의 베이스가 2라 2인 것이 필요하다면 2라고 이렇게 베이스 x는 2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의 몇 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간격은 0, 2, 4, 6 요거는 이 친구가 오토매틱하게 컨트롤을 한 거예요. 얘도 나중에 이제 바꿔주는 걸 배울 거예요. 2의 0승, 1승, 2승 이런 식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냐? 아무튼 가장 간단하게는 오토매틱하게 맡길 수가 있고요. x 스케일 로그, y 스케일 로그라는 명령으로 간단하게 로그 스케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는 일단 베이스 x, 여기에 들어가려면 베이스 y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얘도 한번 보죠. 자, 이런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그쵸? 자, 만약에 이 로그 스케일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커멘트 아웃을 해버리면 희한하게 그려지겠죠? 그죠? 마이너스 2승인데 범위가 굉장히 크니까 휙 줄어들어서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여기서 y만 로그 스케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y만 로그로 바뀐 거고 x도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고 베이스를 2가 아니고 딴걸 쓰고 싶어요. 뭐 4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로그 플롯도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는 컨트롤하는 방법을 안 배우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릴 수는 있습니다. 자, 대략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자세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 논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익히게 될 텐데, 일단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 중에서 얘기 안한 것들은 일단 몇 가지 짚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스캐터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포인트만 찍어주는 명령인데 이건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롯에서도 그걸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안 그리고 데이터만 마커만 찍으면 비슷하죠. 그죠? 근데 스캐터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매뉴얼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로가리드믹 스케일로 그림을 그리는 거. 거기에 로그로그라는 그 펑션도 있고요. 이건 디폴트로 로그 스케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마이 로그 X, 세마이 로그 Y 라는 펑션도 있는데 이거는 한쪽 액시스만 로그 스케일인 거예요. X 또는 Y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이제 플롯이고 이걸 사용해서 뭐 대부분의 것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플롯만 다룬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리드를 그 그래프 안에다가 그리드를 넣고 싶다. 십자로. 그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 실제 그림에는 그리드는 많이 잘안 넣어요.
물론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그 Matplotlib의 공식 웹사이트에 가서 다큐멘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거나 구글에 그대로 뭐 넣으면 매뉴얼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고요. 이제 좀 디테일한 그 요소들로 가보도록 합시다.